두 편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이자 흥행 성공작입니다. 바비와 오펜하이머는 두 번째 주말에도 믿을 수 없는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바비는 이번 주말에 여러 개의 모자를 썼는데 국내 영화 바비는 총 수익 9,300만 달러로 인상적이었고 국제 영화 바비는 약 1억 2,2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전 세계 개봉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영화를 배급한 워너 브라더스의 국내 두 번째 주말 공연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CNN과 워너 브라더스는 둘 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분석 회사 컴스코어이 추정에 따르면 오펜하이머는 또한 국내 총 4,600만 달러로 전 세계 총 수익이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며 주말에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 영화를 배급한 유니버설은 오펜하이머가 만 개의 지역에서 놀려내 역대 최고의 비영웅 영화가 될 것이고 28개 지역에서 그의 역대 최대의 영화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숫자들은 영화에 대한 높은 에너지와 흥분뿐만 아니라 영화관 경험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바벤하이머는 당신의 TV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미국 전미 극장 소유자 협회의 회장이자 CEO인 마이클 오리어리는 말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극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복적인 시청 또한 흥행 수익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저부에 기반을 둔 체인 비비 극장들은 55개 극장에서 2,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비를 개봉 주말과 이번 주말 모두 봤고 거의 500명의 사람들이 오펜하이머를 보기 위해 돌아왔다고 추정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종종 영화 산업과 대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리어리는 미국에는 항상 강력한 영화관 문화가 있어 왔다고 언급합니다. 팬데믹이 극장과 공공상영을 황폐화시킨 후 사람들은 이제 세계적 수준의 영상화와 음향 시스템이 있는 극장에 앉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몰입감 있는 경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비와 오펜하이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상기시킴으로써 영화를 촉발할 것입니다. 올 1위는 이 영화들이 지난 몇 년간 주말 동안 매우 강력한 미지 속에서 증가해왔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몇주 동안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의해 흥분된 활기찬 입소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핵심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러 가고 싶어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면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압도적인 강자는 진행 중인 미국 작가 조합과 배우 노조 세그웨이의 PRA 파업이 재정적인 성공의 어두운 구름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입의 가능성이 영화와 배우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라고 COMSCOR을 위해 선임 미디어 분석가 폴 DRGARABDIEN은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주목도가 높은 영화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풀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스튜디오 측의 협상 부족으로 인한 제작 지연은 해당 프로젝트의 개봉 날짜도 연기되는 파급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스오피스 프로 수석 분석가 숀 로빈스에 따르면 이것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내내 극장 체인들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날씨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지금 좋은 시기를 축하하고 그것들이 미래를 위한 바로미터가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크고 작은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평등을 위한 싸움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